최근 래퍼, 마이크로닷, 도끼, 가수비, 마마무 휘인 등 다수의 인이 가족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과 관련한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배우 차유련, 본명 박현호, 또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고 있다며 아버지의 사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28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차유련의 아버지가 과거 토지 거래 사기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피해자의 폭로로 드러났고 차유련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차유련은 해당 매체를 통해 19세 때 아버지의 부도로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됐고 이후 15년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며 아픈 가정사를 고백했다. 차유련은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그간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한 액수가 약 10억 원이라고 밝혔다. 차유련은 데뷔 이후 얼굴이 알려지자 촬영장이나 소속사 사무실로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찾아와 폭행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차유련은 이는 자신을 믿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채무자들의 말에 책임감을 느껴 빚을 내 빚을 갚기도 했다며 당시 출연료는 써보지도 못한 채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며 하나의 빚을 갚으면 또 다른 빚을 갚는 생활을 반복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차혜련에 따르면 부모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차혜련은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와 대중에게 고개를 숙였다. 차혜련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관련 사건을 매체에 제보한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평생 동안 피, 땀 흘려 모으신 노후 전 자금을 날렸으며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상처는 물론 평범했던 한 가정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날렸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차유련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차유련의 아버지가 차유련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며 차유련의 아버지가 죄질이 나쁘지만 3년의 순방만이 처벌로 내년에 출소하게 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차유련의 아버지란 사람에게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유련의 아버지 박모 씨는 이는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적금, 피해자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의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만 준 채 주후에 잔금을 주겠다는 수법을 이용해 땅을 담보로 벼를 사들여 공정한 뒤 쌀을 팔아 약 7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2015년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베스트리스트 단것.com